네, 오늘의 이데일리 인사이트는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정책팀장 최용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아이템으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예, 오늘은 그 조금 전에 이제 소개된 것처럼 이제 코인 ETF와 공매도, 그 정치에 휘둘린 자본시장 정책, 요 관련돼서 이제 준비해 왔는데요. 네. 사실 지금 뭐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금 국무총리가 누가 된다, 비서실장이 누가 된다, 그런 인선 관련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이제 가닥이 잡히면 이제 아마 구체적으로 그 정책 논의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가장 많이 좀 거론될 수가 있는 게 자본시장 정책이 어떻게 가냐, 그런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이번 주에는 그 중에서도 그 정치의 영향을 받는 그런 정책이 뭐가 있을까 중에 관심이 가질 만한 두 가지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네. 첫째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이제 그 불어 금융위가 이제 불어한 상황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관련된 그 불어 입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현 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그 허용하는 그런 공약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결과에 따라 지금 향후 국회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매도 관련돼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22대 국회 상황하고요. 그리고 21대 국회 상황을 보면 이게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가 제대로 안될 국면이 있고, 그러면은 이게 상황이 6월까지 전면 금지인데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렇죠. 출구 네.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찾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그런 공매도 관련 전면 금지와 제도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조금 업데이트된 소식도 있어서 그걸 준비해 왔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공매도 토론회도 있다고 해서요. 그 관련된 내용도 같이 녹여가지고 요 공매도 그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공매도 토론회 1차 그때 했던 거 이어서 2차 하는 거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3월 달에 예. 했고요. 한한달 만에 아, 다시 2차 토론회를 하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게 비트코인 현물 ETF. 현재는 불어 상태인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 그 22대 국회가 이제 5월 30일 날 이제 개원을 네. 하니까요.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허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상황을 보면, 그 지난 그 1월 10일 날그 게리 겐슬러 SEC 그 미국 위원장이 얘기를 한게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다고 이제 예. 밝혔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승인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돌았고, 사실 실제 뭐 증권사 층에서는 이거 중개한다는 소식도 밝혔다가, 금융위에서 이제 그각 증권사 쪽에 이제 통보를 한게 이게 이제 위법 소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밝히면서 현재까지 이제 한 3개월 이상 이제 그 불허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이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용하겠다는 그 공약을 밝혔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21일 날 민주당에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그 발표 내용 중에 그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를 좀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요 당시에 이제 그 원내대표를 맡았던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미국 등 다른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에서는 다 허용하는 추세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막고 있고 승인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은 승인해서 지금 그 관련된 주가나 뭐 올해 지금은 이제 뭐 비트코인이 이제 떨어지고 예. 그런 상황이지만, 뭐한뭐
그 한 개당 뭐 1억 원까지 그렇게 찍을 때도 있었잖아요. 상반기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ETF도 같이 이렇게 붐을 일으켰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해외 그 자금이 우리나라의 그 자금이 해외로 그 유출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허용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공약대로 아마 시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이것과 더불어 그 가상자산 그런 ETF를 그 ISA 즉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에 편입시켜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가상자산 관련된 이제 매매 수익에 대한 어떤 비과세를 그 현재 그 법에는 2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시행되는 건데요. 이걸 5천만 원까지 이제 올리고 그 손익통상이나 손익 그 2월 공제를 5년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요. 저 가상자산 관련돼서는 현 정부가 리스크나 여러 요인 때문에 좀 그 신중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뭐 비과세 혜택까지 그 제시할 정도로 이제 좀 코인 쪽에서는 그 민주당 쪽이 활성화 쪽으로 그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살펴주셨듯이 미국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허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1월 달에 됐고요. 지금 독일이랑 캐나다도 지금 네. 승인한 상황인데 최근 뉴스 아마 다 챙겨서 보셨겠지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네. 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그 발표가 됐는데 네. 비트코인 현물 ETF랑 이더리움 현물 ETF 두 개를 똑같이 이제 그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승인 소식이 나온다 이런 승인 소식이 나온 다음에 비트코인하고 중국계 가상 자산 좀 그런 그 시세가 이제 일제히 이제 반등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제 요쪽에 이제 승인 신청을 낸 그 업체가 어떻게 입장을 밝혔냐면 홍콩 당국의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으로 전통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을 담을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뜻은 이제 뭐냐면 결국 저 기존의 어떤 증권사 등의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자본 시장의 상품과 가상 자산이 이제 하이브리드 되는 이제 시대가 이제 아시아에서도 이제 홍콩에서는 그러니까 아시아 최초로 열렸으니까 네. 해외의 어떤 유럽 뭐 미국 그리고 아시아 까지 이제 가상자산과 기존의 이제 금융상품의 하이브리드가 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미국에서는 그 SEC가 이제 다음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만약에 미국에서도 홍콩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할 경우에 이 가상자산 시세도 같이 저 오를 거로 보이고. 사실 이제 증권 투자를 하시면서 모바일로 해서 ETF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또 그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현물 ETF를 또 그 손쉽게 좀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점점 이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과연 이렇게 좀 지금 현재처럼 과연 계속 이렇게 불어 입장을 유지하는 게 좀 쉬울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승인이 될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하긴 하는데 시점도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당 첫 번째는 정부가 입장을 바뀌면 사실 지금이라도 2분기라도 당장 그 시행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금융위에서는 그 이번 그 지난 1월 달에 얘기를 한 게 그 현행 자본시장법에 어쨌든 위배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성태윤 대통령 그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융위가 이거를 한다 안 한다 어떤 방향성을 금융위에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또 그 시행되는 게 아니냐. 라는 이제 좀 그런 전망도 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금융위 입장을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저도 취재해서 알아보니까 금융위 입장에서는
그 자본시장법을 바꿔야 하는 네. 그런 입장이지 기존에 있는 해석을 바꾸겠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 입장에서도 만약에 해석을 입장을 바꾸면 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성 아니면 오락가락한다. 네. 는 그런 또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을 이제 바꿔야 될 텐데 일정을 보면 22대 국회가 5월 30일 날 개원을 하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게 결국 이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하려면 정무위 전체위부터 통과를 해서 이제 법사위 밟고 이제 국회 본회의를 가는 건데 그러려면 정무위의 원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뭐 위원장도 뽑고 간사도 뽑고 위원분도 뽑아야 되는데 기존에 보니까 14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쭉 평균 잡아서 원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니까 41.4일이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는 결국 5월 30일 날 개원을 한다 하더라도 40일 잡으면 상반기에는 저 힘든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번 국회는 이번 주에도 그 대통령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회와 협력을 하겠다 또 그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상반기 중에 이게 허용되는 건 힘들 것 같고 그럼 하반기 국면으로 갈 텐데 그러면은 뭐 정기국회 9월 정기국회도 거치고 향후 그 국회 그 관련된 뭐 그 국감 일정까지 그것도 보면은 연말에 가거나 네. 그러지 않을까 해서 조금 늦춰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두 번째 아이템으로 공매도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면 최영길 기자가 또 단독 기사를 쓴 내용이어서 2차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25일 정도에 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어제 보니까 이복현 원장이 관련해서 좀 인사설이 있는데 토론회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현재 그 오늘 방송 오기 전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그 어제 이제 무슨 그 얘기가 나온 게 뭐 민정수석으로 가냐 아니면 법률, 신설되는 법률 수석으로 가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복현 원장이 저 언론에도 얘기를 직접 밝혔고 저도 이제 재확인을 해보니까 어디 안 간다. 지금 뭐 벌려놓은 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거 올해는 그거 해야 된다. 네. 그런 입장으로 밝히고 있고요. 지금 5월 달에 지금 또 뉴욕 IR 일정이 5월 중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4군데 지금 기자들이 이제 동행할 예정이라서 그 일정도 이제 그대로 한다고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공매도 토론회도 예정대로 좀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이게 윤 대통령이 이제 입장에서 보면 미들맨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뭐 계속 이런 입장을 설은 나올 것 같은데 네. 현재로서는 이복현 원장이 아주 그 좀 강한 그런 있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그런 입장으로. 입장은 그런데 교체가 될 수도 있다 쪽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10시에 예? 이복현 원장이 지금 관련된 보도가 이제 네. 10시 엠바고로 해가지고 좀 쭉 나오고 있는데 네. 그 행동주의 펀드하고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두 발언만 지금 그 공개가 돼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어떤 이제 강화 입장이나 어떤 밸류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 그런 이제 원론적인 입장만 이제 밝혔는데 이 행사가 이제 한 11시 한 20분 넘으면 이제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기자들이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여서요. 아마 오전 중으로 이제 거치 관련된 이제 그 질의응답이 이제 진행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입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찾아봤더니 뭐 관련해서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뭐 관련 내용도 다음 주에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러면 금감원장 거치와는 별개로 이 공매도는 어떻게 될까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예. 보세요. 우선 이제 제도 개선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 개정하는 거는 지금 야당이 이제 키를 가지고 있고 사실 지금 현행 21대에서 그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원장이 지금 백혜련 그 위원장이 요번에 이제 그 다시 또 당선이 되기도 네. 했지만 지금 백혜련 위원장한테도 이제
물어보니까 일단 4월에 정무위 열 일은 없고요. 5월에 한번 보자. 그런 입장인데 네. 5월에 이제 처리하기가 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제가 의원님들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느 분들은 이제 떨어지신 분들은 지금 그 행방불명이 됐다. 지금 어디 낚시터에 어디 가가지고 그 행방이 모여나다 이런 좀 우스갯소리처럼 네. 기자들한테 말이 돌 정도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그 토론회 때 그러면 이제 전면 금지를 6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제도 개선은 뭐 힘들다고 치면 전면 금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부근 원장한테 한번 질의응답이 얘기가 나올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부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제도 개선을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막상 풀 수도 있는 그 다시 재개할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마냥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그런 걸 위해서는 이렇게 전면 금지를 계속하는 게 맞느냐 오히려 이제 시장 원리에 맞게 이제는 좀 그 재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다음 주에 좀 어떤 입장을 이복현 원장이 밝히는지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해서 2차 토론회가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차차 주 정도에 저희가 최용길 기자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